안녕하세요. 프로랜서 TV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 뒷땅을 좀 고쳐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도 뒷땅이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레슨 들어가기 전에 닥터자르트에서 이니셜까지 박아주시면서 이렇게 선크림이랑 여러 가지 골프 용품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마크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협찬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닥터자르트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오늘 제가 레슨 해드릴 내용은 아이언 뒷땅이 나는 분들을 위해서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뒷땅이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클럽이 이렇게 풀리기도 하지만 이 클럽이 올라간 길보다 좀 많이 뒤쪽으로 이렇게 제가 백을 좀 이용할게요. 백스윙 하신 다음에 이 클럽을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헤드가 뒤에 많이 떨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클럽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지 못하고, 위에서 아래로 스윙되지 못하고, 위에서 뒤쪽으로 쳐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뒤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팔에 다니는 길이 그냥 위아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위에서 내가 몸통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클럽이 여기 있는 거고요. 이때 우리는 더 클럽을 뒤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래로 떨어뜨려 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몸통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임팩트 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뒷땅이 좀, 절대 안 고쳐진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팔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로 갔다가 뒤로 쳐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뒷땅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느낌에 나는 위로 움직이고 내 몸통이 회전해서 팔이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몸은 멈춰 있고 팔만 당겨서 백스윙을 하시게 되면 계속 이렇게 뒤쪽을 때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스윙을 하실 때도 위로 이동. 그래서 몸통 회전. 난 바로 어디로? 아래로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뒷땅을 고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이렇게 백스윙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대부분 내가 팔을 회전을 많이 시키려고 또는 팔을 많이 가져가려고 몸이 회전을 해서 팔이 여기 오는 게 아니라 팔만 당겨서 백스윙을 가져가려고 하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은 위로 이동시키고 그대로 몸통 우향우 했을 때 팔이 내 가슴 앞에 있다면 성공. 근데 여기서 내 팔이 더 뒤로 많이 간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팔로 당긴 거니까 이거는 회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팔 위로, 가슴 회전, 그대로 다운스윙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내가 팔을 당겨서 백스윙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회전해서 팔이 여기 이동했구나. 몸이 회전해서 팔이 오른쪽으로 이동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일단 백스윙부터 이 길로 와주셔야 다운스윙 때도 뒷땅을 고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팔을 당겨서 백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팔은 위로 이때 몸통이 회전 그대로 아래로 떨어뜨려야 뒷땅 없이 다운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스윙을 내가 그냥 위로 했다면 몸통 회전을 했을 때 팔이 가슴 앞에 있었죠? 이때 어디로 떨어뜨린다? 뒤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아래로 떨어뜨려 주셔야 올바른 궤도로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도구 같은 거를 이렇게 내 발, 오른쪽 발 앞쪽에다가 놓고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앞으로 놓으면 오히려 엎어치실 수 있으니까 발 바로 앞에다가 놔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넣어서,
발 바로 앞에다 놔주시고 백스윙 하실 때 최대한 내 어깨가 회전하는 느낌으로 앞으로 나란히 이때 바로 밑으로 떨어뜨려보세요. 내가 뒤로 이렇게 쳐져버리면 이 백이 걸려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이 바로 공으로 바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뒷땅을 고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뒷땅이 나시는 원인 중에 손목이 이렇게 과하게 풀리는 것도 내가 몸이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맞춰치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팔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팔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손목 스윙도 많아지시기 때문에 내가 자꾸 팔은 위로 올라가고 내가 몸통이 회전해서 여기 와 있는 거구나 이걸 느끼는 게 일단 1번이에요. 그래야 다운스윙도 좋아지시니까 자꾸 연습하실 때도 이 방법도 좋아요. 어깨에다 건 상태에서 가슴 회전 턴 그 다음에 공을 본 상태로 앞으로 나란히 그 다음에 다운스윙 이렇게 해보시면 내 팔 위치도 너무 당겨지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팔 위치를 만드실 수가 있고 팔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시면서 크로스오버 되시는 분들도 고치실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어깨 건 상태에서 가슴 턴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어디로 간다? 아래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백스윙 때부터 다운스윙까지 올바른 궤도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뒷땅이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손목의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도 뒷땅이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올라갔던 길보다 굉장히 처져서 그러니까 인사이드 궤도가 너무 심해버리면 뒷땅이 나실 수밖에 뒤에부터 걸려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하실 때 다운스윙 하실 때 팔은 계속 위아래로 다닌다라는 생각 있으셔야 뒷땅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목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팔이 다니는 길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뭐부터 해주셔야 된다? 백스윙 때부터 올바르게 팔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팔이 뒤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럼 계속 뒷땅 맞아요, 여러분. 팔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고 내 몸통이 돌아서 오른쪽에 와 있고 그대로 아래로 다운스윙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훨씬 더 좋은 스윙 그리고 처지면서 뒷땅이 나는 스윙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두 가지 드릴이죠. 위로 이렇게 들어서 회전해서 다운스윙 하는 거. 두 번째는 어깨 건 상태에서 우향후 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 다운스윙 아래로 하는 거. 두 가지 연습하시면 훨씬 더 좋은 궤도로 만들면서 뒷땅까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연습을 꼭 해보시면 꼭 풀스윙이 아니라 이렇게 드릴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꼭 해보시고 제가 다음번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레슨TV였습니다. 안녕. We'll be right back.